이 난간대는 옛날에 제가 이제 산 건데, 보시면은, 옛날 거는 이 망을 까지 않으면은 안 돼요. 지금 보시면은 망 안 까게 요즘에 이렇게 예쁘게 잘 나온 거예요. 봉주의 사장님께서 이렇게 또,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아주 튼튼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런 걸 해서가지고 밖에다가 난간 밖에다가 하셔도 되고, 저처럼 또 이 안에다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 되면은 이제 밖으로 내셔도 되고, 지금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문을 열어놓고 아이들을 빨갛게 이제 단풍을 들게끔 진열을 한번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기준에 있는 난간이 총해서 7개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봉주리 하우스에서 이 난간들을 협찬을 해주신 바람에 지금 아주 좋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옛날 것보다 지금 이 난간이 아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실용적이면서 바닥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한테 또 한번 공유 한번 해드리고요. 지금 가을이 이제 문 앞에 이제 선뜻 다가왔잖아요. 아이들 물들이기 시작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또 난간에 배치를 해놓고 아이들 예쁘게 물드는 모습 여러분하고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드는 아이들은 이제 마삭 종류들을 물을 이제 드리려고 저는 이렇게 또 설치를 해놨답니다. 예쁘죠? 지금부터 물들이기 시작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난간을 이용해서 물들이기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